자, 16강 뭐야? 16강 제목은 뭐예요? 제목이 뭐야? 직권의 변화. 그치, 직권의 변화예요. 직권의 변화. 우리가 이제 기권이나 수권이나 외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거의 어디에 나와 있었어? 중학교 때 좀 나와 있었고, 외권에 대한 건 여러분이 이제 뭐 뒤에 가서 좀 자기장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주요하게 좀 다뤄지진 않아요. 깊은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기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기권이나 수권이 단기간에 좀 많은 변화들을 본다면, 직권 같은 경우는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봐줘야 될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직권의 변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이 직권이 과연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지. 직권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건데, 우리가 직권의 요소들을 한번 본다면, 직권의 일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권이 일단 어떻게 생겼어? 땅. 아, 멘트. 몇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다? 네 개. 네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다. 그래가지고 층을 우리가 분리를 해본다면, 요 층, 요 층, 요 층, 요 층이 있죠. 각각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지었습니까? 제일 위쪽을 우리는 뭐라고 해? 여기를 지각이라고 부르죠, 지각. 그 밑에를 멘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외핵과 내핵으로 구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직권의 모형이죠. 그쵸? 직권이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살아? 지각. 그치, 지각 윗부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 옹기종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각 아래. 멘틀은 그냥 생각을 해볼 뿐이지 거기까지 파서 들어가 본 적도 없고요. 끽해봤자 만 미터까지만 가더라도 사람 그 밑으로 못 들어가요. 만 미터를 해봤자 얼마야? 10km 10km 아래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압력이 너무 세기도 하고 들어갈 수 없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왜요? 응? 왜요? 압력이 세다니까. 물론 뒤지죠. 압력 말고. 응. 어떻게 들어갈 건데? 땅을 파고 들어갈 거야? 아니, 들어가지만 카메라로 찍으면 되는데. 맞아요. 로봇 로봇을 보내가지고. 그럼 땅을 10km를 파야 되는데. 로봇 그냥 파라 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암석들이 너무 단단해서 팔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못 파는 암석도 있어요. 그만큼 밀도가 엄청나니 압력이 세잖아. 밀도가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든 거지.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밑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탐사를 할 때도 어떻게 탐사해야 돼? 지진파를 쏴서 탐사할 뿐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이 지각은 뭘로? 고체다. 딱딱한 고체, 거의 암석질로 되어 있습니다. 멘틀도 역시나 고체야. 윗부분에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요. 열이 좀 막히기 때문에. 외액은 우리가 액체라고 추정하고, 액체고요. 지진파로 밝혀진 겁니다. 내액은 고체를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압력이 세서 고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마그마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그마는 멘틀, 요 윗부분일 뿐이에요. 어? 고체라면? 그러니까 멘틀은 고체인데 열에 계속 녹는다니까. 그래서 위에 부분이 좀 유동성이 있다고. 유동성이 있다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분출이 되는 것 뿐이지. 근데 마그마가 내리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멘틀 위쪽에 있는 게 마그마입니다. 아, 그래서 화산. 네. 그래서 주요 성분이 산소랑 규소인 거예요. 이건 마그마 속으로 들어가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버틸 수 있는 금속이 있나요? 그 영화 있잖아요. 딥 임팩트. 그거는 상상 속의 그거죠. 그게 뭐예요? 애초에 설정조차 말 안 되는 게 딥 임팩트란 영화가 있죠.
거의 설정 지금 내부에 코어를 건드려서 다시 한번 일으켜 그건 코어 세우는 거죠. 아 코어인가요? 아 뒤에 다른 영화. 아 코어 코어. 아 코어란 영화인데 미안해. 코어란 영화인데 코어란 영화에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 근데 거기서 약간 설정 오류하기 좀 그렇고 들어갈수록 압력 세지잖아. 그 압력에 따라서 강도가 세지는 그런 탐사선을 만든 거예요. 내부로 들어갈 때.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압력을 버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거라서 이제 직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진파로만 이렇게 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거에 의하면 현재까지 밝혀진 거에 의하면 그래도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멘틀의 윗부분에 뭐가 쌓이니 지구 내부에서는 계속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외부로 계속 열이 이렇게 발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디 쌓이냐? 지각 윗부분에 열이 쌓여요. 쌓이면 윗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녹겠지. 열을 많이 받으니까 녹아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이제 주로 뭐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각 아래쪽 얘가 이제 쌓이다 보면은 좀 약한 부분으로 분출이 되려고 할 거고 건드리다 보면 어때? 주변이 막 흔들리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 가서 또 정의를 하겠지만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그 밑에 멘틀도 고체이긴 하지만 좀 딱딱한 부분 암석질로 된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위쪽 부분은 굉장히 단단해. 이 지각과 멘틀의 상부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여러 개의 판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의 지구의 변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배우는 게 직권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내용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러한 직권 계속 열이 쌓이고 마그마가 쌓이니까 이 마그마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된다? 분출이 되려고 할 것이다. 뻥 하고 뻥이 안 되네. 뻥 하고 분출이 될 것이다. 자꾸 들어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요? 그거를 화산 활동이라고 하더라.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간단해. 그러니까 화산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화산 활동이라고 하죠. 그치? 이 내용인데 그럼 화산이라는 게 뭐야? 화산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불의 산이잖아. 불의 산. 불로 된 산. 불 타고 있는 그 산을 화산이라고 하진 않죠. 화산의 정의는 뭐냐 그러면? 화산의 정의는 뭐냐? 자, 지구 내부. 그러니까 지각의 지각에서도 강한 좀 두꺼운 부분인가 좀 얇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각의 약한 부분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뭐가 나오는 거야? 지각 안에 있는 뭐? 지구 내부 물질이 내부 물질이 뭐 하는 거냐면 분출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화산이라고 하더라 라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예. 왜 낙하산 물질이 이렇게 뾰족해요? 왜 높이 솟아 있어요? 뭐가요? 화산이 이제 그거 설명해 주려고요. 아 그렇군요. 왜 화산은 높이 솟아 있느냐 빵 하고 터지는데 그건 바로 이 화산에서의 뭐 지구의 내부 물질이 그러니까 화산이 형성이 될 때 화산이 형성이 될 때 뭐 분출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화산 분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화산 분출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화산가스 화산가스, 이거는 기체물질입니다. 기체물질이에요.
대부분은 뭘로 돼 있냐면 대부분 수증기야. 수증기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차지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뭐 이산화황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황이 포함된 이런 물질. 대체적으로는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죠. 몸에 나빠요? 몸에 좋진 않습니다. 화산가스 마시면 일단 뜨겁잖아. 열기가 있어서 죽죠. 갑니다. 뿅 가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지금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에 어떤 이온 많이 들어있어? 염화 이온 많이 들어있지. 이게 왜 많이 들어있는 거냐면 당시에 그 바다에 아무래도 마그마의 바다 형성되고 지각 형성되면서 비 내리고 그 다음에 바다 형성됐죠. 그래야 되는데 원시 바다에 당시에 이런 물질들이 많이 녹아버려요. 화산가스 기체 물질들이 특히 이제 여기 뭐 염소 기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많이 녹다 보니까 염화이온이 그토록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화산 생성물이 있어. 화산 쇄설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체 물질이에요. 고체 물질이고요. 크기에 따라서 뭐 화산탄, 뭐 화산탄, 화산암괴, 화산역, 화산재, 화산진 등. 화산탄부터 어디까지? 화산진까지. 다양한 고체 물질들 막 크기에 따라 구별하면 화산탄 겁나 커요. 바위야 바위 날아다닙니다. 바위 탄 이런 거 날아다니고 화산지는 진짜 먼지 알갱이처럼 굉장히 미세한 입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기로 날아가서 먼지가 쌓이면 기관을 막 덮어버릴 거고 막 이렇게 내려서 화산재가 막 내리기도 하겠죠. 그렇게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용암이 있죠. 용암 이건 뭐예요? 액체 물질입니다. 액체 물질. 그래서 화산 분출물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용암 같은 경우에 주요 성분이 뭐냐면 주요 성분이 우리 멘트를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였었어요? 산소랑 규소였죠. 그래서 SiO2 이산화 규소라고 하는 얘 뭐였어? 석영 있었잖아요. 석영. 석영 기억나죠? 규산염 광물. 석영 얘가 함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가 함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모양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순상화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얇게 펴지는 이런 화산이 있는가 하면 후지산처럼 이렇게 약간 산 모양으로 된 화산도 있고 네, 종상화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솟아있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SiO2의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 있나요? 그러니까 액체 물질이지만 이제 공기에 닿으니까 어때? 식잖아요. 빠르게 식으면서 온도와 식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화산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뻥 하고 터진 게 아니라 계속 분출물이 나오면서 점점 산 모양으로 쌓여가는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백두산이라든가 한라산 이런 데들이 다 뭐야?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산들이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화산 활동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일단 뭐가? 대기가 오염. 대기가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체들이 나와서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화산재나 화산진에 의해서. 화산재나 화산진에 의해서. 대기가 뿌옇게 흐려지고 햇빛을 차단하지. 기운을 낮춰요. 어? 기운을 낮춰. 그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많이 이제 감소하는 영향이 있게 되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활동? 폼페이.
폼페이 이 섬에서 어떻게 됐어? 실제 있었던 거예요? 네, 실제 있었던 거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폼페이 화산. 어디 있어요? 지금 달 바다 속에 있어요? 아니요. 어디예요? 거기 땅에 묻혀있다 발굴한 건데요. 아, 그렇구나. 땅에 묻혀있다 발굴을 했는데 거기다 화산 뒤집어 써가지고. 아, 그 진짜 굳어요, 화산이? 순식간에 덮여버리니까 열기가 엄청나죠. 다 태워버려. 근데 어디 있어요, 폼페이?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유럽에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화산이 꼭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이 화산재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를 좀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토지가 비옥해져 영양분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뭐가? 지질 환경이 변하는 거지. 지질 환경이 변화하게. 그리고 이제 화산대지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다시 움츠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어쨌든 간에 이런 화산이 일어나는 걸 뭐 해야 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웬만하면 일어나기 전에 피하고 해야겠지. 안 그러면 화산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화산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뭐가 있냐면 지진이 증가해요. 지진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식물들이 말라죽거나 식물들이 말라죽거나 막 설치나 이런 애들이 막 다 죽어있어. 막 그리고 주변에 막 유황 냄새라고 해가지고 유황 냄새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 유황 온천 막 이런 거 있죠. 유황 온천. 온천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거잖아.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주변에는 이제 온천 이런 것들이 좀 잘 발달해 있죠. 백두산에 온천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 해라, 도망가라, 피하라. 안 그러면 너네가 죽는다. 뭐 이런 거죠. 화산 활동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지진이야, 지진. 근데 네. 화산 폭발을 네. 우리나라 서울에서 하면 어디까지 와요? 그럼 대한민국 전체에서 덮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화산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기상 터지면 얼마? 수십, 수백 킬로까지 덮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도 덮여요? 네, 덮이죠. 여기 건물 안에 들어있을 때 타요? 일단은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있는 화산 쇄설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날아옵니다. 여기까지 날아오진 않잖아요. 여기까지 날아오진 않죠. 화산재가 서서히 퍼지죠. 그 하나 예시를 들자면 백두산 있잖아요. 백두산 같은 경우에 백두산 밑쪽 그 개마구원이라고 알아요? 개마구원? 네. 그 개마구원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그게 화산대지야. 백두산이 터지면서 거기까지 용암이 흘러간 거죠. 용암이 거기 흘러갔으면 나머지 기체나 이런 물질들이 어디까지 날아갔겠어? 훨씬 더 멀리 날아갔겠지. 그러니까 당시에 백두산이 터졌을 때 한반도 전역으로 다 피해가 갔어요. 한반도 전역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백두산은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죠. 서화산이요?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서화산 아니에요? 쉬고 있습니다. 휴화산입니다. 쉬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한라산은요? 한라산은 서화산입니다. 빚었어요 거기. 아, 그때 거긴 가셨습니다. 다시 일할 일 없는데 백두산은 휴화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많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여기도 그렇고 그 어디냐 그 어디냐 영국인가 거기 옐로스톤 아니 거기 아니에요. 옐로스톤은 다른 데고 미안해 옐로스톤은 다른 데요. 아, 그 있는데 이름 까먹었어. 거기 터지면 뭐 이렇게 유럽 전체가 망한다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지역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 거기도 있어. 영국에도 화산이 있어요? 영국이 아니야.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이슬란드 아니에요? 어? 아이슬란드. 아, 거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거기 화산 이름이 있는데 지역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밑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일본은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정말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다음에 지진.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뭐하면서
방출이 되면서 사이나니가 방출이 되면서 주변을 뭐 시키는 거야? 주변을 진동시키는 거야. 이게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화살동에 분출을 하면서 옆을 막 긁을 거 아니야. 얘네가 그래도 쬐끔이 찔끔찔끔 넣어버리면 주변을 흔들어 버리겠지. 그럼 지진이 생기기도 하고 단층이라고 하죠. 판이 부러져요. 이렇게 암석이 박살이 납니다. 우리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여기 금만 가더라도 흔들린단 말이야. 왜요? 여기 금만 가도 쫙 갈라지면 흔들릴 거 아니야. 살짝. 그럼 땅에서 폭탄 같은 게 뻥 터져. 다이너마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변이 흔들리니까. 땅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해서 쿵쿵 뛰어도 저 옆에서 약간 흔들림을 느낄 정도. 여러분 아파트에 사니까 알 거 아니야. 위에서 쿵쿵 뛰면 흔들리잖아. 아 흔들려요? 소리 약간 나잖아. 그건 이제 미세한 진동이고 이게 커지면 이게 지진이 돼요. 여기 판 막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단층되고 지진의 크기가 이러한 지진 주변을 진동시키는데 이 지진을 우리가 알 때 지진에서 알아볼 때 이렇게 우리가 봐요. 진원과 진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원과 진앙이라는 게 진원은 뭐냐면 지진의 발생 근원지 맨 처음 지진이 일어난 위치 여기가 뭐냐면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요거를 우리는 진원이라고 진동의 원이 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 진원에서 똥 하고 이제 뭔가 일어났어 통 쳤어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나? 지진파가 이렇게 퍼져가겠지. 지진파가 이렇게 퍼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진파가 퍼져가요. 흘러갑니다. 그럴 때 이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여기 이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앙이라고 진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진파가 퍼지는데 지진파 몇 가지가 있죠? 지진파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몰라요. P파와 S파. S파가 있죠. 또는 L파라는 게 있는데 L파는 여러분이 이제 알 필요 없잖아.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P파는 종파죠. S파는 횡파. 횡파입니다. 뭐가 더 빠르게 해요? S파. P파가 훨씬 더 빠릅니다. 얘가 훨씬 빠르게 가요. S파는 좀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 처음에는 거의 동시에 출발하냐면 피파가 더 빨리 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먼 곳에 위치할수록 피파와 에스파의 시간차이가 커질까 작아질까 간격이 커지겠지. 이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거를 PSC라고 하는데 PSC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지진의 진원을 파악을 해요. 진원과 진앙을 파악하는데 이 PSC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진 보면 뭐 규모 몇의 지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규모 7.0의 지진 발생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이제 이게 얼마나 세게 흔들리는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원래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간의 이런 행태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서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지. 도망가기 위해서 그럼 이 지진을 예비할 수 있는 차원 어떻게 예비해? 아니 예비가 아니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돼? 지진 대비 어떻게 할까? 식량. 그치. 뭐해? 식량을 비축하고 떨어질 만한 거 넣어놓는 거 일단은 뭐 해야 돼? 대피 책상 밑으로 훈련 미리 열심히 해봐야지 또 뭐 하고 내진 설계 그렇지 내진 설계 이러한 것들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지진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주변에 엄청난 피해들이 발생할 막 산사태 막 이런 거 일어나서 산이 막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건물 부서지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게 다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 마비되면
연락도 안 돼서 그냥 힘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진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라, 안전하게 잘 해라 라는 거죠. 피해는 상상할 수 없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진의 피해는 그냥 딱 생각해봐도 일본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쓰나미가 한번 왔었는데, 쓰나미 일본? 뭐 인도? 어디 있었는데 뭐 IT에서도 예전에 진 한번 나가죠. 6.0이 나가서 구호물 보내고 한 적도 있고. 인도 아니에요? 인도? 인도 인도 쓰나미 인도인 것 같아요. 인도 인도 휩쓸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진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진이 일어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일어나고 헤이 산사태 이런 건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건물 무너지고, 화재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화산을 통해 지진은 왜 일어난다고 그랬어? 지구의 구조. 내부에 있는 열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분출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분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지각이 있을 때, 지각이 있어. 여러 개의 지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럴 때 자, 이게 내부라고 한다면, 지구의 내부라고 한다면 멘틀 위쪽에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있느냐. 여기는 막 이렇게 올라가. 열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긴 또 어때? 내려와. 하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분출하려고 하겠지. 그럼 뻥 하고 터지잖아. 뻥 하고 터지잖아. 그러면서 여기 양 옆이 어떻게 돼? 밀려나게 됐어. 밀려나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긴 어때? 내려오니까 어때? 이쪽으로 붙을 거 아니야? 그치? 요런 식으로 위에 있는 지각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 지각과 그 다음 멘틀의 상부. 굉장히 딱딱한 이 암석권 부분을 포함을 해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판이라고 불러요. 판. 이 판들이 뭐 하면서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자, 멘틀이 대류를 함에 따라 멘틀의 대류에 따라서 이 판들이 뭐 한다? 판이 이동한다. 판이 이동하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멘틀 대류설 그리고 판 구조론이라고 해요. 그냥 지구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게 판구조론이에요. 그래서 이 판구조론에 대해서 이제 볼까 합니다. 판구조론이에요. 여러 개의 판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뭐 하나만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가 포함되냐면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판이 있어요. 유럽 아시아를 다 포함하는 되게 엄청 큰 판이 있어요. 아마 모든 판들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인도 나즈카 판이라 여러 판들이 있는데 다 까먹었어. 기억이 잘 안 나요. 책 보시면 나올 겁니다. 뒤에 있을 거예요. 뭐 태평양 판, 유라시아 판, 아라비아 판, 인도 나즈카 판 등등등. 아, 인도 오스트리아 판도 있었구나. 뭐 아무튼 이런 판 구조론인데 여러 개의 판들 구성해. 그럼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판. 판이 뭐냐? 지각과 멘틀의 상부. 우리가 흔히 이제 암석권이라고 부르는 암석질로 되어 있는 멘틀의 상부, 여기를 묶어서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열 몇 개 정도 되는 판이 있고요.
이 판은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판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륙판과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륙판은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근데 다른 특징은 뭐냐면 밀도가 작아. 밀도가 작다 해서 물보다 가볍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판은 얇아. 근데 밀도는 얇아. 그러니까 만약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힌다고 하면 대륙판은 위로 갈 거고 해양판은 밑으로 가겠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질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들의 경계 부분에 이 판의 경계 부분에 뭐가 연결되냐? 변동대라는 게 변동대. 변동대는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 판의 경계 부분에. 판의 경계에 주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판의 경계에 주로 위치하면서 이 변동대는 주로 이제 뭐가? 화산대와 화산대나 지진대가 분포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변동대 일부에 이제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자, 우리나라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뭐 있어? 얘가 어디게? 일본. 일본이죠. 요 일본 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오는 변동대가 있어. 이렇게 이어져 오는 요즘 확장돼가지고 태평양 이렇게 아우르는 우리 그 해안선 라인 있잖아요. 우리 대륙들 있는 그 라인 타고 이 라인이 있어. 여기를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이렇게 불러요. 환태평양 화산대. 그리고 뭐 환태평양 지진대. 왜냐하면 지진과 화산이 이 판의 경계에서 자주 일어나거든. 네, 별명이 하나가 있지. 별명이 뭐냐면 부르고리라. 사실 들어봤어요. 부레고리. 우리나라도 부레고리의 경계면 위치이기 때문에 위험하자. 좀 위험한 지역이다. 그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111페이지 중간에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 있잖아요. 여기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있지. 이게 어때? 하나의 거대한 고리처럼 생겼잖아. 아, 옛날에는 일본이 막아준다고 해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한 개도 한 탱시도 근거 없어요. 오히려 원래 일본이란 이곳은 없는 곳이죠. 일본이 여기는 이제 호상열도라고 하는데 호상열도가 뭐냐면 이 밑에 해구가 있어. 일본 해구가 있는데 이 해구의 활동에 의해서 화산이 뻥뻥 폭발하다 보니까 내부물 이렇게 솟아 나와서 이렇게 섬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여기 일본 여기를 이따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를 호상열도라 그래. 보통 이 해구 지역에서 이제 생기는 걸 이렇게 생기는 걸 이제 호상열도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자, 그럼 변동대 이곳에는 어떠한 지형들이 위치하게 되느냐 위치하게 되느냐 라는 걸 하기 전에 이 판의 경계 부분에서는 판의 경계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경계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새로 지각이 생기거나 아니면 있던 지각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보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걸 판의 경계 부분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어. 미리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뒤에 가서 하나씩 봐야 됩니다.
발산형 경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박살이 나네요. 왜 부서졌지? 판의 경계, 발산형 경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옆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멀어지는 지역이 발산형 경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렴형 경계라는 게 있어요.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뭐냐? 두 개의 판이 있다면, 두 개의 판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이제 들러붙어. 똑같은 밀도를 가진 판이 부딪힌다면 여기는 이제 서로 밀면서 이렇게 압력이 작용을 할 거고. 혹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대륙판이 해양판이 드실 경우에는 해양판이 밑으로 쓸려 내려가고 대륙판이 약간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보존형 경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두 개의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두 개의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서로 뭐 판이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하진 않아. 하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 마찰이 발생을 하면서 지진이나 화산은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판의 경계들이 있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꾸 분필이 박살이 나냐. 힘을 많이 줬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대의 지형. 변동대 지형에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지형은 뭐가 있냐면 해령이라는 게 있어요. 해령은 뭐냐면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 이제 나타나는 지형인데 얘는 어떤 경계냐면 얘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해 발산형 경계인데 자, 이 발산형 경계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자 해양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해양판이니까 자 해양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된다?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내부에서 이제 뭐가 분출하겠어? 마그마가 뿅 하고 분출을 하는 거야. 올라오지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샥 분출해요. 샥 분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굳어가지고 이렇게 화산을 만들어. 앞에도 이렇게 만들어진 화산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 옆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이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데 자 보니까 어때? 어떤 특성이 있어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러한 해량, 골짜기, 바닷속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그리고 이러한 해량 위에 이제 뭐가 또 생기냐면, 이 위에 뭐가 있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단층들이 있어, 단층. 단층이라고 하는 잘려진 단층들인데 계속 이제 새로운 지형들이 생기다 보니까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 여기 약간 세워진 형태로 이렇게 단층들이 좀 구성이 있더라. 약간 세워진 수직으로 좀 꺾여 있는 이런 변환 단층이라는 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시간이 좀 애매하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해부가 있어. 해부 바다의 거대한 구덩이.
인데 이거는 뭐와 뭐의 만남이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의 만남이에요. 얘는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뭐 하는 관계예요? 가까워지는 관계. 얘는 수렴형 관계예요. 수렴형 관계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만나냐면 대륙판 두껍다 그랬잖아. 대륙판 두꺼워요. 그래서 약간 쓸려 내려. 이렇게 되고 대륙판 이렇게 생겼어요. 대륙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대륙판 경계를 가지고 해양판이 부딪히는데 누가 더 밀도가 크다고?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다고 밑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가.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해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쓸려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진, 화산, 지진, 화산, 지진, 화산 밑으로 가서 여긴 천발 지진, 이런 것은 신발 지진, 깊은 데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 여기가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다가 이렇게 잠겨 있겠지. 그때 만들어진 섬나라. 이 만들어진 섬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호산열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일본이 있죠. 이런 해구 중에 제일 지구에서 세상에서 제일 깊은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고 수심 만 미터. 만 미터. 아까 얘기한 제일 깊은 곳이 거기. 여기 일본 해구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지각이 뭐 하는 부분? 소실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각이 사라지죠.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형. 섭입되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습곡 산맥이라는 게 습곡 산맥. 여기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의 만남. 제대로 한판 붙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뭐냐면 수렴형 관계. 수렴형 관계. 그래가지고 어떻게 붙느냐? 대륙판 두 개가 부딪혀요. 꽝 하고 부딪혀. 그럼 서로 밀려달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얘도 가고 싶고 얘도 가고 싶잖아. 이쪽 올라가.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양 옆으로 솟아오릅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솟아오릅니다. 밑으로 되니 솟아 내려가는데 이제 부딪히니까 여기 계속 높아지는 거야. 계속 있지. 지진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지각은 소실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돼? 어느 특정 산맥이 형성되는 거야. 계속 높아져. 이런 곳이 대표적인 게 어디야?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히말라야 산맥 되게 높잖아요. 밑에 인도판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산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히말라야가 지진이 많고 이런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위험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는 물론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거기도 화산이에요. 화산이 아니라 습곡이라고. 습곡. 화산은 아니고 습곡. 부딪힙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열곡대라는 게 열곡대. 열곡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와 어디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작품이죠. 여기 수렴형 경계 있으니까 이건 뭐겠어? 이건 이제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대륙판이 대륙판 이렇게 있으면 두 개의 대륙판이 서로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그럼 여기 열곡이잖아. 열곡.
고글이 이제 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 분출하면서 뭐 형성하겠어? 이런 산맥들을 새로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가 대립판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출이 되면서 계속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생성된다? 새로운 이제 지각이 또 이제 형성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계들을 가지게 되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히말라야 산맥이나 안데스 같은 면이 되고 열곡대라고 한다면 동학도 있잖아. 아이슬란드. 아까 얘기한 게 아이슬란드인 것 같아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 일본은 원래 없던 나라였어. 이렇게 해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긴 것 뿐이지. 그거 알아요? 일본 점점 바다 수위 올라오고 있는 거. 일본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각들이 또 만들어지는 게 또 있어. 신비로운 동네야. 어쨌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